전에 홍도우 소개부터 잠깐 올리겠어요. 예, 홍도우 차를 어디까지 만들었냐? 집대복까지 만들어놨어요. 홍도우 아스라 딱 이렇게 정신부터 사진도 찍어들고 이런 데 그랬죠? 그런데 이 사진을 우리 유랑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케이스까지 딱 만들어주면서 컴퓨터로 제일 뒤쪽은 6시방이야. 내가 찾아주고 있는 쪽은 아, 여자 거북이를 우리가 구경시켜드린다. 여자 거북이 얼른이냐? 그래서 은대인조의 아들 달라라. 자, 여자 거북이를 먼저 말씀했어. 언니는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우리 행복 보다 크게 언니는 좋겠네. 왜 찍었어요? 그랬는데 물에 올랐더라. 무슨 사진이 돼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 남자들 보죠. 마음을 생각하다가 지금 올라가다가 저렇게 신나서 찍었어요. 한쪽이 떠가지고 다녀요. 야,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쭉 뜯어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붙이나 붙인가 모르겠어. 왔다, 우리 아저씨 정말 깨끗 좋네. 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런데 구불만 한 방울도 넣고 물 나가가요. 예, 물 나가 이렇게 살짝 영암이 흘러서 이리는 거냐. 마지막 또 여러분을 보고 또 만나 홍보의 아름다움 기둥을 보고 다 열다 던 걸 또 들어가려면 내가 여러분한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선장님 그 막상 손을 치면서 홍보법 쫙 열어주라 그래요. 네, 안 쓰러지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부산에 간다 그랬더라. 네. 그런데 얘기를 또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줄게요. 자, 여자분들 한 분도 안 오네. 뒤로 이렇게 한 가까이 와봐. 예상 장난이랍니다. 알아버렸다. 예. 힘들하고 이렇게 들고 있고, 코카콜라 공장을 받았는데, 어디로 빠지냐? 끝나고 있어. 공을 딱 앉아, 입구를 닫아요. 물보다도 제가 지금 선비를 사랑하고 그런데 아가씨 은대이라고 잘 바라고 있어. 그 아가씨 은대만 바라고 있을 때 동굴이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동굴 코카콜라 공장이라.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 그 앞쪽 아 물동굴 나왔죠?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뚫렸어. 저 길이가 얼마냐? 저 길이가 한 70m 정도 이구마을이라. 이구마을 소수는 오지로 고기를 잡아왔더라. 아, 여기 구멍 우리 시민들 찾아요. 공사까지 왔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보고 그러거나 서울 시대문 아죠? 서울 시대문 어디 가느냐? 일출봉과 노적봉이라 그래. 왜 일출봉과 노적봉? 홍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 어디냐? 조개면 홍암리랑 동네라. 우리 아저씨는 백날 있어도 소용없어. 내가 볼게. 여기서 나와요. 물 나오나? 지하수 100m 정도 지하수. 생수라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공장이야. 공장 강수와 시설을 여기는 뱉지 말고 가시오. 암만에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죽어서 돈 안 가지고 다 내버려가 남는 것은 아들이나 그렇게 어떤 사모님이 저건 짝짓이야. 근데 짝짓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 들어가서 보면 칼처럼 보인다. 칼과 연맹 놓고 무엇이 보이냐? 두 남매가 손을 그늘었다 그랬어. 아, 멋있더라. 자, 이렇게 만들 뿐 어느 것이오. 자, 다음. 그런데 오늘은 욕심 내지 마죠. 여러분들의 잘못 본 절도포급 풍풍이요. 잘못 보시면 여단포급 풍풍이요. 풍풍 바위 앞으로 조그마한 바위 하나가 보이죠. 그 바위는 뭔 바위냐? 옛날에 어르신들 보다 당근처럼 생겼다. 자, 이렇게 풍풍 바위와 당근 바위를 보시고, 어. 자, 또 홍도에서 제일 좋다는 곳을 찾았어. 이것이 뭔 문이냐? 행운의 문이라 그래요. 행운의 문.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바로 이것이 행운의 문이요. 문이, 행운의 문. 아, 정말로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제가 촬영해 드릴게요.
여기 거기 여기를 보려고 홍덕까지 왔는데 기가만 나 몸만 뜨겠어요. 아유, 빨리 자 이쪽으로 나오시고 다 바깥으로 나오시고 이쪽 전부 어디 갔다? 응. 빨리 오라 이 돈. 자 이렇게 홍도에서 도착하는 홍도 일경 후면대회가 제일 뒤쪽에 어? 자 다음으로 들어가자 뒤쪽에 이런 것들이에요. 박철기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여준다. 나빠 어서 보이냐 안 봐요. 보여? 나는 안 보인대. 약간 이런 사람 안 보여준다. 나는 여기가 어디냐?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는 홍도 금강산. 큰 정도를 찾아간다. 이 정도를 언천을 하나지만 들어가는 거가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공기방향으로 딱 봐요. 그러다 공기방향 보니까 동굴 하나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동굴이요. 동굴 위에 미더를 올려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못 만들어. 그리고 이 동굴 위로는 14실자, 가양금자, 마을리자, 가지고 흔들다는 거. 아차바위 흔들바위. 아차바위로 봤을 때 어디로 봐야 되냐. 옛날에 어렸을 때 흔들흔들한 것이고 앞뒤가 너무 안개가 또 여러분을 이제 홍도 못 보게 만들어. 이 사이드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적절한 구멍. 네. 동굴 앞에 어떻게 구두니까 배가 부르죠? 속도 이발을 가지고 들쳐 적절하고 있어요. 아가 보면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낯가리가. 그냥 또 달려오다가 붙여가지고 그 날들이 쭉 해가지고 좀 보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여기가 시급장을 진짜 맛있게 하죠. 옛날에 어떤 영암경을 보시려고 매드로부터 말하고 끝을 보시라 매드로 때만 당당 어그라 반응을 와봤어요. 저 매드로가 던져버렸어. 예. 너는 저 뒤쪽으로 해서 내려갔는데 앞쪽으로 내려갔어. 자 여기에서 내려가면 돼. 큰 자랑을 따면 안 돼. 얼른 큰 놈 뚝 잘라서 이거 홍덕구이라 그러고 사랑의마을을 찾아왔어요. 에? 삼각관계를 놓쳐 본차 하더라. 자 가운데 다들 남다가 자라 그 상 그리고 실수 마을을 한다. 자 이것을 구입할 아이씨 그냥 또 놀래는 척.